빗길 고속도로에서 맥주병 16,000개가 쏟아지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2시간 가까이 상하행선 모두 극심한 체증을 빚었습니다. 이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1, 2차로 위에 부서진 맥주병과 상자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중앙분리대 너머에도 역시 맥주병과 상자가 널브러져 있어 말 그대로 난장판입니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IC 인근에서 맥주 16,000여 병이 도로 위로 쏟아진 건 오늘 오전 10시쯤. 41살 김모 씨가 몰던 11.5톤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맥주병이 도로 양방향 위로 쏟아진 것입니다. 급정거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며 사고가 났습니다. 이곳은 사고 현장인데요. 고속도로 바닥에 날카로운 맥주병 조각들이 널려 있습니다. 승용차 한 대는 타이어가 펑크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도로공사는 직원 40여 명을 투입해 낙하물 회수에 나섰지만 쏟아진 양이 많아 1시간 반이 지나서야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고속도로 상하행선 양방향이 2시간 가까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30분 정도 걸렸는데 조금 불편했어요. 비 오는 날 사고 난 거 보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죠.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